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잘 보이나요? 아, 목소리 테스트. 아까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어. 마이크를 안 하니까. 그래서 마이크를 그냥 달아버렸어요. 잠깐만 있어보자, 이거를.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광아. 어서 들어오세요. 완성 다 했어요. 완성 다 해가지고 이제 조립하는 모습만 보여주려 그래 이제. 완성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꺼볼까? 목소리 잘 들리죠? 오케이. 조립을 다 했어요. 자, 보자. 플랩 하나, 저도 뿌려먹었어. 문님. 예, 아까 전에 저도 방송하다가 저도 뿌려먹었습니다. 이게 플랩이 문제가 있네, 이거는. 예, 플랩이 아까 저도 뿌려먹었잖아요. 아까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뿌려먹었어. 예. 가만 있어봐. 화면이 이렇게 해놓을까? 자, 잘 보이죠? 아, 이게 완성 마무리 하려고. 이게 플랩이 문제예요. 잘 부러지더라고. 이게 여기가 뒤에 플랩 하나가 저도 부러져가지고, 예, 이거죠. 이쪽. 예, 여기가 워낙 약해서 잘 부러져 이거. 응, 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부러질 거야. 아, 참. 근데 이게. 아, 예, 이 시간에 라이브를 켰어요. 아까 아침에도 켰었어요. 아침에 켰다가, 만들다가 점심 먹고 와가지고, 마무리 완성 다 해버려가지고, 이제 끼기만 하면 돼요. 끼기만 하면 돼서. 예, 이제 마무리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켰어. 응.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예, 리광, 노이즘 리광.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아, 이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대충 리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품에 대해서 조립감은 어쨌든 괜찮았어요. 조립감은 나쁘진 않았는데 아까 아주 그냥 예, 미세한 부분에서 그 플랫 부분에 한 군데에서 너무 예, 미세한 부품들이 경첩이 이제 부러지는 바람에 좀 기분은 상했지만, 뭐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무 중에 인사만 하고, 예, 지돌파워 3D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이 이스턴이 어쨌든 가면서 점점 더, 예, 이 퀄리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조립감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 뭔가 이게 디테일이 굉장히 많더라고. 보면은 이런 것도 이렇게 선택해서 장착을 할 수가 있고 괜찮죠 느낌 나름 확실히 예, 괜찮아 잘 나왔어 예,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아주 괜찮은 거야 아유 자뭐 살살 거의 다 이제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 조립을 하면서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어쨌든 이 이스턴 모델이라는 프라모델이 점점 뭐랄까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놓을까 이래 앞으로도 뭐랄까 좀 예, 기대가 되는 태연님도 어서 오시고. 다들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뭐 하시길래 이 시간에 들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카메라를 이렇게 놓으면 어때? 아이씨 이상하다. 자, 그래서 이제 가슴 부분 보시면은
예, 반짝반짝하죠, 아주. 예. 반짝반짝하고 요번에는 뭐 이게 요 부분은 이제 부분 도색도 아까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의 플랩들도 굉장히 생생. 여기도 열려, 여기도 열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열리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도 디테일을 살려줬나 싶기도 하지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근데 요런 걸로 인해서 조립하다 이제 부러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에 근무하시는 게 맞죠, 사실. 방송하는 내가 이상한 거지.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좀 조용조용하게 약간 소통하면서 방송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틀어놓고, 어차피 저도 이제 조립 다 해서 마음 편해. 마음 편해가지고 그냥 살방살방, 이야기하려고. 아, 차 세워놓고 잠깐 본다고, 형진님? 아니, 어디 가시는데? 어디 가시는 중 아니에요? 그럼 이게 중요한가? 어디 가시는 게 중요한가?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차 세워놓고 잠깐 뭐 쉬셔. 운전 많이 하셨으면. 자, 어쨌든 뭐늘 보던 이스턴 프라모델의 그런 품질이죠. 그래서 나름 괜찮다. 여전히 이스턴 모델답게 만족스럽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금색 부분도 메탈릭한 도색이 잘된것 같아. 이 정도면은 훌륭해. 아이, 배련님 일부 보다 왔어요? 일부 어떻게 봤지? 내가 비공개로 해놨는데? 일부는 내가 아까 목소리가 너무 안 좋고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아이, 괜히 이거 올려놨다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비공개가 아니고 일부 공개 해놨구나. 일부 공개는 어떻게 봤지? 우리 저기 배리언니님. 아까 안 그래도 우리 배리언니님 얘기 많이 했는데, 너무 보기 좋다고. 또 배리언니님 오니까 오정훈님 많았네? 사장님 어디 갔어, 사장님? 사장님 빨리 불러. 방송 시작했다고. 사장님! 방송 시작했어, 여기. 빨리 오세요. 디테일 좋아요. 이거 가격이 8만 원 초반대인데, 이 가격이면. 아, 왔구나. 아, 정훈 씨 왔어. 아, 정훈. 사장님이 보여줬어. 좋은 회사. 사장님이, 야, 이거 빨리 봐. 해가지고 보는 직원들에게 보라고 하는 너무 좋은 회사. 아, 왔어, 왔어. 감사합니다, 정훈님, 항상. 너무 좋아. 아, 나이 분위기 너무 좋아서 어떡하지? 아, 진짜 이러니까 내가 라이브가 중독이 되지. 응? 이러니까 내가 라이브가 중독이 돼, 안 돼. 아까 왔었구나. 미안해요. 내가 못 봤네. 어떻게 오늘 하루들 잘들 보내셨나요? 원래 오늘 저녁에 다른 거 라이브를 좀 하려고 그랬다가, 오늘 이제 프라모델 라이브로 이렇게 좀 했네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리뷰 영상도 올라갈 거예요. 이제 제가 요즘에 라이브만 너무 많이 해서 리뷰 영상 신경 안 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 아닙니다. 리뷰 영상도 많이 하고 있어요. 남친도 같이 시청 중. 아, 너무 좋아.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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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멤버들. 오정훈 씨, 베리 언니님, 그 다음에, 오정훈 씨, 죄송해요. 오정훈님, 베리 언니님, 그 다음에 이제 베리 언니님, 남친분. 라이브의 황태자, DK 광삼. 그렇지, 내 라이브의 황태자지. 완성 다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서. 만들고 다 이제, 제가 이제 다 만들었어요. 약간 오전에 일부에서 이제 만들다가, 점심 먹고 나서 대충 혼자 후다닥 후다닥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꽤 빨리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어렵지가 않아. 이게 몇번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렵지가 않네. 아, 민지팡님 광아. 우주방님 짠. 덕삼총사. 남자친구분 구독하셨죠, 이제? 배리언니님? 그때 구독은 안 하셨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구독하셨겠지, 이제.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이제 아이언맨 좋아하신다 그러면 한번 좀 만들어 볼 만한데, 여러분들 이제 건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뭐랄까, 이 이스턴 모델이 아이언맨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제 건담 프라모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뭔가 이제 그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키트 아닌가, 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잘 나왔고, 어쨌든 또 이렇게 아이언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도색 같은 거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도색하는 거 못, 뭐랄까, 도색할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색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다돼 있어가지고 손댈 게 없기 때문에, 진짜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추천드릴 수 있어요. 가입하셨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슬슬 조립을 해볼게요. 근데 나왜 이렇게 배고프지? 아까 점심 먹었는데. 아, 점심을 너무 대충 먹었나? 아, 배가 너무 고픈데? 큰일 났네. 자, 조립할게. 이제 이거 다 됐고, 이 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부품이 다 분할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부터 이제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자, 이제 허리 먼저. 허리가 여기가 앞이지. 기분 좋게 딱 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먼저 빤스에다가 끼고, 마크 세븐. 잘 나왔다. 조립감 좋다. 조립감 좋아. 아, 안덕후님, 리광화. 안덕후님도 어서 오시고. 아우, 관절 강도 빵빵. 네, 관절 강도 짱짱하고 좋아. 아우, 좋습니다. 예. 한쪽은 여기 이제 기본이고, 이쪽이 이제 무장 파츠 바꿔 낀 건데, 일부러 이렇게 약간 언밸런스하게 껴봤어요. 그냥 느낌 보려고. 예, 드디어 조립. 예, 다 완성됐으니까 조립해야지. 보자고요, 한번 어떤지. 완성이에요. 다 만들었어요. 예, 저 혼자 다 열심히 만들었어. 자,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끼고. 아, 좋다. 아, 조립감 좋고 관절 강도 좋다. 아,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 괜찮은데요? 너무? 느낌 좋은데요? 카메라가 좀 멀리 가야겠다. 잠시만. 이렇게. 너무 가까워서. 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느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끼고. 아, 여기 팔 끼기가 근데 잘 껴질려나, 이렇게. 어, 오케이. 어, 여기 너무 벼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어, 잠깐만. 어, 여기 너무 보이는데? 여기가? 원래 맞나, 이게? 어, 관절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어우! 이렇게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야지. 아, 관절 짱짱하고 좋다. 아, 좋다. 커먼에서 자주 뵈서 오정훈님과 다들 친근감이 있어, 맞아. 예. 역시 프로포션 발전한 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쵸, 억님. 되게 잘 나왔어요, 진짜. 예. 이 시간에 라이브라니. 예, 아침에도 했어요. 아침에도 오늘 2부입니다, 2부. 예, 아침에 제가 올렸던 거는, 아침에 라이브 했던 거는 오디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예, 비공개로 내렸습니다. 2부로 그냥, 예, 멋있게 완성된. 어차피 1부 재미도 없었어. 다시 보면 재미없어. 참석해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눈 분들은 재밌는데, 다시 보는 건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1부는 그냥 내렸습니다. 그래서 2부부터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차피 뭐, 예, 완전 조립하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완성된 모습만 보면 되니까. 네, 쿼트로 바지나님 어서오세요. 한 방에 가버렸님. 예. 그치. 예. 아, 느낌 좋다. 관절 좋다. 관절 좋아. 아, 잠시만. 이 앵글이 너무. 잠시만. 이렇게 놓을까? 차라리? 너무 저게, 저거 돼서. 이렇게 좀 놓을게요. 광각으로. 전체 조립하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채팅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재밌어. 근데 그거를 채팅 참여 못 하신 분들이 다시 보려고 그러면 조금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내렸어요. 이제 요거 헤드만 끼면 땡이야. 완성의 시간. 아, 완성. 와. 아, 좋은데? 아, 좋은데? 네, 색감 좋죠? 네, 색감 좋아요. 지금 네, 카메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 색감이 더 좋아. 아. 색감 한번 보세요. 네, 실제 색감이 더 좋아요. 지금 카메라는 조금, 예, 네, 지금 좀안 좋게 봐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핸드폰 카메라 화질로 보다 보니까 좀 별로고, 실제는 더 예쁩니다. 와, 진짜 좋다. 추천. 역시 이스턴 실망시키지 않았어.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만들다가 여기 부분 등 플랩 하나가 지금 여기 부러져가지고 요거 이제 순접해야 돼.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요 부분, 요등 플랩 그 경첩 만드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저기 뭐랄까 이제 교체 파츠들, 네, 교체 파츠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허벅지 요렇게 낄 수도 있고 요렇게 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할 수, 여기도 이제 무장 파츠로 바꿔봐야겠다. 무장 파츠가 뭐냐면 이런 거 미사일 파츠. 이쪽 손이냐?
요거를 빼서 불 들어오는 거 이쁜데 아 모르겠어요. 불 들어오는 건뭐 이쁘긴 이쁘다 이쁘긴 이쁘지 안 들어오는 거보다는 근데 뭐좀 모르겠습니다. 귀찮아 가지고 불 켜는 게아 귀찮은 게 아니고 이제 자석으로 켜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 이게 좀 뭐랄까 자석이 좀 빨리 달아요 불이. 자 이렇게 이렇게 무장 파츠 그리고 이쪽 어깨도 요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쪽은 또 이렇게 예, 열린 파츠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걸로 해서 요쪽도 한번 바꿔볼게요. 한쪽은 무장, 한쪽은 비무장. 근데 파츠 갈아 끼는 게 조립을 진짜로 뜯어내야 되는 거라서, 아, 그런 부분은 조금, 예, 파츠 교체가 프라모델 조립 자체를 해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배려가 좀 부족했다. 라고 느껴져요. 이렇게, 예, 이렇게 직접 벌려야 돼. 아유, 날라갔다, 씨. 그리고 이렇게 그냥 갈아 끼면 돼요, 그냥.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에. 근데 이게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썰렁해. 어쨌든 이게 프라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죠? 아, 한 방에 가버리면 7,500원. 아, 한방님! 사랑해요. I love you. 예, 우리 한방님 아이폰이죠? 7,500원 쏘신 거 보니까 아이폰이야. 예, 내가 이거 알아. 이 아이폰은 결제 금액이 3,500원인가? 그 다음에 7,500원, 근데 15,000원. 이런 식으로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잘안 되더라고. 아무튼. 예. 한 방에 가버려님. 감사합니다. 7,500원. 저도 아이폰 써요. 그래서 알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덕분에 내가 힘이 나네. 예. 오후에도 방송하세요. 하루 만에 조립을 완성. 예, 이거 어렵지 않아. 예, 하루 만에 해 얼마든지. 아까 오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조금 버벅버벅거려가지고 오래 걸렸는데 실제로는 더 빨리 걸려요. 실제로는 더 빨리. 요쪽 파츠도, 요거 말고 요쪽도 무장 파츠로 바꿔 낄게요. 실제로 만약에 방송 안 하고 만들었으면 더 빨리 만들었을 거야. 훨씬.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시간 좀 오버하고 한 4시간 정도 만들면 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좋다. 자, 일단 이걸 좀 세워볼게요. 세워가지고 보여드려야지. 프로포션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게 이제 남는 구성품들. 잠깐만요. 세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걸 좀 빼서. 아, 이렇게. 사무실이에요. 저희 사무실인데. 제가 지금, 예.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몰골이 별로 안 좋아서 얼굴은 오늘은 못 보여드려. 얼굴은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있어봐. 이게 앵글이. 잠깐만요. 아우, 이 조명을 하나를 더 켜야겠어. 모든 조명이 문제거든? 조명이 하나가 더 어디 갔냐, 조명이. 조명이 어디 갔냐, 이거냐. 오케이. 자. 조명이 중요하거든, 조명이. 지지토이즈랑 크기 부탁드려요. 아니, 지지토이즈랑 크기는 제가 항상 하는데, 오늘은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지지토이즈가 없어요. 근데, 예, 지지토이즈, 형님, 제 영상에 지지토이즈랑 크기 비교한 게 항상 많이 있는데, 예, 다른 거 보셔도 있는데, 다른 영상에. 당장 이전에 그, 저기, 이스턴 46, 마크 46, 예, 거기 모델, 그, 저기, 뭐야, 예, 그, 흉상. 거기 영상에도 지지토이즈 크기 30이라고 크기 비교 있구나. 거기에도 있고 이전에 마크 43, 42 영상에도 지지토이즈 영상 지지토이즈랑 비교가 다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세요, 형님. 아셨죠? 예. 마크 42로 구매 고민하고 있는데 샴페인 골드인가요? 더 예, 마크 42가 이거보다 더 골드 색깔은 이뻐요. 제가 마크 42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이스턴 마크 42 좋아하는 이유가 골드가 진짜 이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이스턴 마크 42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스턴 마크 42전 되게 좋아합니다. 혹시 예, 그 지금 여쭤보신 분 누구죠? 예, 이스턴 예, 우리 문님. 문님, 제 영상 채널에서 마크 42 영상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확실하게 나왔지. 영상 거기 제가 예쁘게 찍어놨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문님 아셨죠?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네. 아무리 저기 뭐야? 네, 저기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그냥 이스턴 마크 42만 검색해도 내가 올린 영상 나올 것 같은데. 네. 그쵸?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참고해 보세요. 아, 너 흔들려가지고 잠시만 일단 고치를 다시 하고. 이거를 돌려야겠다. 아, 이렇게니까 됐네. 자, 이렇게 놓으면 됐죠. 자, LED 켜진 거 보여드려야지, LED. LED가 여기다 갖다 대면은 뿅 켜지고 눈에도 뿅 켜집니다, LED. 그러니까 카메라 왜 이래? 카메라 얘좀 잡아. 엉뚱한 데 잡지 말고 얘 잡아. 네. LED 자석으로 예쁘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석이 좋긴 좋거든요. 편하긴 한데 예,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 조금 살짝 불만. 네. 아우 예쁘다. 카메라 핸드폰으로 봐도 예쁘다. 그쵸? 필터 한번 줘볼까? 되는 거지 이거? 턴안 먹겠다. 안 되겠다. 퀄리티 좋죠. 항상 예, 모모님 뭐 아시겠지만 제 이스턴 모델 예, 많이 리뷰했죠. 예, 퀄리티는 항상 좋아요. 그리고 가동률도 진짜 좋아. 제가 땅치기 포즈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땅치기 포즈. 땅치기 포즈가 진짜 대박이거든 이게. 자, 땅치기 포즈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땅치기 포즈를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동률이 진짜 짱짱하거든. 하늘로 이만큼 보고 땅치기 포즈 보면 아마 여러분 반할걸? 제 나름대로 땅치기 포즈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잠깐. 아, 땅치기 포즈 만들려면 여기를 열어야 돼. 아, 가동 그 메커니즘이 좀 바뀌어 가지고 허벅지 여기를 열어야 되는데 이게 왜안 빠지냐? 이게 왜안 빠지냐 이렇게 빠져 빠지면은 다리가 이만큼씩 올라가지 아 여기는 안 빼야 되는구나 이쪽을 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프라모델이 하, 이 정도면은 대박이지 진짜 기다려봐요 자 땅치기를 만들겠습니다 땅치기 만들고 땅치기 포즈를 근데 잘 있어봐. 근데 좀 참고로 해야 돼. 이게 기존의 마크 42랑 좀 달라서 좀 달라. 마크 42 기존의 마크 42랑 메커니즘이 좀 바뀌었어. 그리고 관절도 되게 빡빡해졌고 무릎 엄청 움직이죠? 이렇게 하고 아, 한번 더 꺾이고 아씨, 아우 너무 빡빡하고 아, 관절이 너무 빡빡한 것도 또 약간 단점인데 관절이 너무 빡빡해. 우와 여기 특히 우와 우와 관절 너무 빡빡한데? 너 불이 왜 들어와있냐 너는 또 아씨 이거 여기가 이게 LED가 8 LED가 좀 별로야 8 LED는 그냥 빼버리는 게 낫겠어 이거 8 LED가 0
이렇게 오고 어깨를 이렇게 돌리고 아우 진짜 씨 완벽하게 나와버리고 마른 것 같아 땅치기가 자 보세요 이제 기다려 보세요 앵글 보여드릴게요 자 땅치기 포즈 어때요 그냥 완벽하지 그냥 완벽 그 자체 아이씨 빠져 이거 이게 프라모델의 근데 또 단점이긴 해 움직이다가 조금씩 빠지는 거는 근데 감안하고 그런 정도는 자, 땅치기 포즈. 네. 어떤가요, 땅치기 포즈? 네. 예쁘죠, 땅치기 포즈. 예쁘게 나오죠? 네. 땅치기 포즈 잘 나와요, 진짜. 진짜 이거 잘 나오는 거야, 땅치기 포즈. 이 정도면은. 아, 이거 앵글이 왜 이러지, 자꾸? 이게 왜, 네, 오프. 자, 땅치기 포즈 보세요. 예. 그냥 완벽하게 나온다고 봐야 돼. 땅치기 포즈가 이스턴 모델이 제일 완벽해요, 솔직히. 예, 뭐, 3-0도 완벽하게 나오지만, 이 땅치기 포즈만큼은 이스턴 모델이 나는 한수 위인 것 같아. 확실히. 확실히 잘 나와, 땅치기 포즈가. 맞아요. 가벼울 텐데, 분명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다리에 합금이 쓰였거든. 이 허벅지랑 종아리에 합금이 들어가요. 합금 프레임이. 그래가지고 무게감이 요 크기 대비는 조금 나갑니다. 예, 요 크기 대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프라모델 무게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라모델 무게보다는 조금 무거워요. 건담 요 정도 무게보다는 무거워. 확실히. 크, 끝내주죠. 어때요? 예? 이 정도면 뭐, 예, 대박이지. 정말 뭐 어느 각도에서 봐도 어색한 부분이 없죠. 응. 땅치기 포즈가 제일 완벽하게 나오는 게 이스턴 모델. 네, 가격도 이 정도면은 괜찮고 딱잘 쓰잖아. 이렇게 지금 카메라가 앵글이 좀 높아서 그런데 카메라 앵글을 낮춰 보면은 자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마크 42도 그렇고 그냥 이거 땅치기 포즈로 그냥 진열하고 있어요. 이 땅치기 포즈가 워낙 예쁘게 나와서. 어느새 30분 와서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땅치기 포즈로 말다 했지. 그래서 여기서 땅치기 포즈가 잘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살짝 우리가 이제 포즈를 약간 바꿔서 좀 다른 포즈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해가지고 다른 포즈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아. 근데 확실히 프라모델이라서 이게 여기 관절 너무 빡빡해 여기가 특히 확실히 프라모델이라서 이 관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확실히 피규어랑 조금 차이는 있지 예, 피규어랑 똑같을 순 없어 이 관절 움직이는 거 관절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예, 이거 막 조금 불안해 보이게 약간 탈거 요런 거는 이제 프라모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랄까 이 이스턴 모델이 막 가지 피규어처럼 가지고 놀긴 좀 그래. 아무리 이게 관절 가동이 잘 나와도 이게 부품들이 어쨌든 프라모델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예, 저도 피규어를 선호하는 거고. 아, 그리고 여기 어깨 관절이 너무 빡빡해서 얘를 움직이면 이게 빠지는데 무조건. 아, 관절이 왜 이렇게 빡빡? 아우, 빡빡할 땐또 쓸데없이 빡빡하고. 자, 요런 포즈. 요런 포즈도 자연스럽게 나오죠. 네. 일하는 도중에 잠깐 들어와서 봐요. 네. 이스턴 겁나 이뻐요. 진짜 이거는. 네. 프라모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만족할 수 있고. 어쨌든, 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프라모델이라서 완성된 다음에 가지고 놀땐 조금 조심하면서 가지고 놀아야 돼요. 네.
이 자세에서 왼팔 접어 머리 위로 올리면 때리지 마세요. 포징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 좀 약간, 네. 끝내준다. 아, 자세 잘 나와. 우와, 이 자세, 이거 자세 은근 괜찮은데? 이 자세로 서는, 이 자세 괜찮은데, 은근? 어때요? 이 자세 은근 괜찮지 않아? 여기다가 손바닥 핀거 한번 써볼까? 이거? 손바닥 핀거 리펄서 빔? 이야! 은근 괜찮잖아, 이거. 에? 오! 동희님 강아. 예, 어서 오세요. 이 자세 괜찮다, 나름. 그쵸? 이 자세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일단, 진열하는 맛이 있지, 이게. 30분 만에 조리 완료가 아니고. 이거 아침에, 오늘 2부예요, 지금. 아침에도 내가 조립 방송을 했단 말이지. 아침에도 했고, 지금 2부입니다, 2부. 예, 그래서 1부에서 내가 조립 좀 하다가, 2부 하기 전에 혼자서 다 만들었어요. 혼자서 다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것만 낀 거지. 예, 다 조립해서 결합만 한 거지, 결합만. 가동률 좋아요. 예, 가동률은 진짜 좋아. 그 아이언맨 피규어들 다른 것들에 비해서도 확실히 가동률이 좋고, 예, 3-0보다도 가동률이 좋다 그러면 말다 했지, 뭐 사실. 그쵸? 예, 3-0보다도 가동률이 좋다고 했으면 말이 다한 거야. 근데 어쨌든 3-0랑 비교하면 좀 애매한 게 얘는 이제 프라모델이다 보니까 움직이면서 좀 약간 부품들이 탈거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 건담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네, 건담 움직이는 거랑. 1만 명 됐겠지 하고 들어왔어요? 1만 명이 그렇게 쉽지 않아. 하루 한 어저께 50명 남았었잖아요. 40명 남았었나 그랬는데 아직도 똑같이 40명 남았어요. 어저께랑 지금이랑 네, 구독자가 많이 안 늘었어요. 10명도 안 늘었어요. 네, 2부는 아까 시작됐죠. 네, 2부는 시작된 지 한참 지났고, 30분이나 지났네, 2부 시작한 지. 네. LED 켜줘요, LED? LED, 그래, LED. 자석으로 뿅. 자석으로 뿅, LED. LED도, 근데 LED는 물론 멋있지. 멋있긴 한데. 아우, 이거 앵글 멋있다. 어때요? 와, 이 썸네일 각인데, 이거는? 잠시만, 이거 썸네일 각이야. 잠깐, 이창 잠깐 꺼야겠다. 우와, 썸네일 각이지, 이거. 우와, 대박, 썸네일. 이렇게 썸네일 안 찍어도 돼.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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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멋있어,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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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찍으세요. 아, 좋다. 너무 멋있다. 와, 대박. 예, 네, 완성했어요. 네, 방금 받았는데 기분 좋아. 패스워드 님도 구매하셨구나. 예. 네. 괜찮아요. 진짜 잘 나왔어. 예. 네. 완성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쉬웠어, 만들기가. 그리고 확실히 이거 흉상보다 흉상도 만들기가 쉬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이스턴 모델이 전체적으로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아. 네, 어렵지가 않아요. 쉬워요. 그리고 이 플랫 부분이 약간 덜렁거리는 건좀 단점이긴 하다, 이거. 네, 이거 좀 약간 단점. 이 부분은 단점도 있어요. 네, 플랫이 많이 열리지 않고 이 플랫 부분 조립하다가 불어먹을 수 있는 부분 조심하셔야 돼. 네, 플랫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멋있다. 마크 7 멋있다. 네. 자석이 한 방에 잘안 꺼져. 완기님 다시. 예. 초점만 더 잡으면 완벽한데 초점 어떤 초점이요? 이거 이제 핸드폰이라 초점 잘안 잡히긴 하는데 어떤 초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예.
서두 멋있지, 서두. 어우, 근데 이게, 어우, 빡빡해. 빡빡한 데는 되게 빡빡하고, 좀 그런 게 있어. 빡빡한 데는 엄청 빡빡하고, 헐거운 데는 좀 헐겁고, 예. 관절에 일관성이 없어. 아, 이 프라모델의 어떻게 보면은 또 단점인 부분이죠. 이 스커트도 빠졌다 꼈었다는 부분이 좀 빡빡하고, 예, 징비룡님, 예, 징비룡님, 무슨 이 시간에 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예,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보니, 아, 요거보다는 여기서 주먹으로 바꿔볼까? 자, 주먹에 보면은 이 마크 세븐은 여기 부분에 뭘낄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뿌싱 돌리는 그 레이저, 그 뭐야, 그 이름은 난잘 모르겠다. 예, 그거를 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껴볼까? 유튜브 키면 광삼님 항상 라이브. 그러게, 항상 라이브네. 자, 여기에 팔 부분에 구멍 있죠? 여기다가 이거 삥 하면서 돌리는 거, 이거 낄수 있어. 요거만 한번 껴보자. 요거 클리어 무기 파츠, 이펙트 파츠. 갑자기 조립을 하네. 조립 다 했는데. 예, 그 대충 잡아도 포즈가 기본적으로 멋있게 나와요. 이스턴 모델들이 그게 특징이야. 예, 정말. 프라모델 맞나 싶어. 예. 근데 만져보면 프라모델 맞지. 이가. 예. 완성돼서 여러분들 화면으로 볼 때는, 아, 근데 관절이 어깨가 너무 뻑뻑한데? 자, 요거 알죠? 요거 뿅. 야! 이거. 자, 반대쪽에도 하나 더 낄까? 그냥 아예? 네, 반대쪽에도 낄게요. 아예. 두개 다. 이거 멋있지. 요게 그전에 모델에는 없던 파츠인데, 여기 추가가 됐어, 이번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 주먹 파츠 등짝에, 예, 주먹 파츠의 카바, 예, 요 카바를 갖다가 빼가지고 요걸로 갈아 끼는 거죠, 요 파츠로. 그러면은 자, 여기 요 파츠 그럼 여기 구멍 있죠? 여기다가 낄수 있어. 그래서 얘를 근데 끼려면 이 팔이 좀 벌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아우씨, 이게 여기 어깨가 너무 빡빡해. 왜 이렇게 여기 빡빡하게 만들었지? 어우, 여기가 너무 빡빡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참, 예, 프라모델의 단점! 피규어와 프라모델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지. 자, 씨. 응? 뿌싱! 진짜 질린다. 이거 알죠? 이거. 응? 와. 응? 이거 알죠? 이거. 응? 아. 자, 이거 이렇게 쫙. 한 번밖에 못 쓰지, 그치? 근데 이게 마크 7에도 원래 이게 있었다. 마크 7에서 이거 쏜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마크 6에 있는 기술인데, 나이 마크 7에서 이 기술을 못 봤네. 아무튼 감상의 시간입니다.
멋있죠? 멋있어. 이거 안 멋있으면 안 돼. 멋있어야 돼. 안 멋있으면 안 돼. 멋있어야 돼. 예. 이스턴 죽인다. 마크 세븐이 그렇죠. 예, 어벤져스 막 어벤져스 엔드 어벤져스 엔드 게임이지. 어벤져스 1편. 예, 1편에 나왔던 슈트가 예, 마크 세븐이에요. 1편에서 후반에 어벤져스 1편에서 저기 뭐야 마크 6로 이제 초반에 나왔다가 예, 후반에 예, 마크 7으로 비행기로 변신하면서 나왔죠. 치타우리 상대로 할때 큰, 그때 한번 썼었나? 아, 기억이 안 나. 어벤져스 1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거기서 썼었구나. 아우,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몰라주면 이렇게 알려주면 되잖아. 이렇게. 예? 그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알려주면 돼.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저께 아주 그냥, 그쵸. 이상한 분이 한번 다녀가시는 바람에. 잘 모른다고 그냥 막, 뭐라고 꼬사리 줬잖아. 모르면 알려줘. 나도 잘 몰라. 예. 날아 보자고? 날아 봅시다. 이게 날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스탠드가 어차피 동봉돼 있어. 이 스탠드도 만들어야 돼. 스탠드도 만들어야 되는데, 좀 공중 포즈 한번 취해볼까, 그럼 나름? 예, 공중 포즈 한번 취해보자고. 아, 공중 포즈. 공중 포즈를 취해보자. 스탠드가 동봉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포즈가. 대충 취해도 멋있다, 이거. 아유, 씨, 허리 빠졌어. 잠깐만요. 허리 빠졌어. 관절이 빡빡해, 엄청. 그래서 빡빡한 부분은 빡빡하고, 빠지는 부분도 있어서 관절을 움직이다가 다른 부분에 관절이 빠지는 현상, 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주의. 프라모델의 특징이야, 그거는. 예, 얘의 문제가 아니고. 배경을 그렇게 놓을까, 그래도, 나름. 그리고. 어, 양문성님, 아, 뭐야, 또 언제 오셨어? 예? 아, 양문성님, 5,000원! 아, 이 시간에까지 또 오셔가지고 쏴주셨어. 감사합니다, 문성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양문성님. 어, 아트박스랑, 어, 그러네? 얼추 비슷해졌네. 아, 아트박스랑 같은 포즈 지으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얼추 좀 비슷한 포즈가 나와버렸네. 네, 얼추 비슷한 포즈가 나와버렸어. 좀 다르지, 그래도 다르지. 아, 이거 괜찮다. 아, 점점 이스턴 모델이 가면서 좀 품질이 좋아지는 것 같아. 예. 아, 승현이 나머지는 제 방으로 그래요. 오후 잘 보내시고 승현님 잘 들어가세요. 잠깐이라도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이스턴 모델이 아, 진짜 갈수록 잘 나온다, 이거.
멋있죠? 예, 네, 멋있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잘 나온 것 같아. 이스턴 모델. 아, 기대된다.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만 잘 나가다오. 근데 이 자석 나는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처음에는 마음에 든다고 막 마음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희한하게 좀 애매해 자석이. 예, 자석이 예, 희한하게 애매합니다. 간지 뿜뿜 나죠? 예, 좋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아주 괜찮아. 이 정도면은 아 근데 이 관절이 빡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움직이기가 좀아좀 일반적으로 전부 다 빡빡하든가 아니면 좀 예, 전부 다 약간 헐겁던가 근데 어우 여기 특히 어깨 부분이 너무 빡빡해서 여기는 내가 볼때좀 윤활유를 좀 발라야 될 정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 이 부분 여기가 이게 너무 빡빡해요 이게 어우 이게 너무 빡빡해서 별로 안 좋아 이게 너무 빡빡하니까 그런데 쟤를 너무 빡빡하니까 이게 자꾸 움직이다가 이런 데가 빠지는 거야 자꾸 저기가 너무 빡빡해서 그래가지고 네, 좀 뭐랄까 관절이 낙지가 아닌 거는 물론 좋지 낙지가 아닌 건 좋은데 빡빡한 게또 마냥 좋지만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 네. 또 다른 포즈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은 어때? 그리고 플랩 덜렁거리는 거 보이죠? 요 플랩. 요 플랩이 좀 문제야. 요 플랩이. 네, 플랩이 덜렁거리는 플랩이 하나가 있어요. 네, 저 플랩이 아까 이제 제가 조립하다 파손된 부분인데 참기름 살짝 바르면 돼요. 참기름? 참기름 말고 다른 거 없어. 뭐 윤활유 같은 거, 뭐 프라모델용 윤활유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아니면 실리콘 스프레이 같은 거 뿌려도 될것 같아. 예. 근데 또 여기는 또 달랑 거려, 이게. 요 부분이 좀 한쪽 아까 부러졌고. 그래서 요 플랩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예. 그거 말고는 괜찮다. 잘 빠졌다. 잘 빠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제 이 이스턴 모델 아이언맨 마크 7 같은 경우는 가격이 대략 8만 원대, 8만 원 초반대고 저는 요거 이제 ASS 스토어에서 사장님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리뷰용으로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여드린 거지. 제가 어쨌든 그렇게 ASS 스토어에서 제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은 드려야 될것 같아요. ASS에서 구매를 저는 한게 아니고 제공받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거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당일 발송으로, 지금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 8만원대 초반으로. 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자. 확실히, 예, 제가 이스턴 모델 나오는 아이언맨들 다 만들고 있는데, 예, 확실히 점점 갈수록, 품질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예. 지난번에 워머신은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다시 역시 아이언맨은 괜찮은 것 같아. 이 확실히 도색감이 너무 좋아서. 대표님 너무 멋져요? 아, 이걸 어떻게 대표님? 서울 가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아니, 문성님 그 저기 뭐야? 사고 싶은 거는 그냥 저기서 사면 되지. 인터넷에서 하면 되죠.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하면 되고. 여태까지 아이언맨 나온 것 중에, 이스턴 중에서, 일단은,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 1위. 예, 1위. 여태까지 나온 이스턴 모형 중에서는 제일 낫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마크 42를 워낙 그 색감, 골드빛을 좋아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마크 42를 저는 더 좋아해요. 현대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제품 킷 완성도 이 제품의 프로포션 요런 퀄리티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까지 제가 조립해 본 이스턴 모형의 아이언맨 중에서는 이게 제일 낫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나온 이스턴 모형 아이언맨 중에 제일 좋아요. 조립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포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는 이제 마크 42 워낙 마크 42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 이스턴 모형 마크, 아니, 누가 이스턴 모형 아이언맨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거 추천할 것 같아요, 그냥. 예. 이상해 씨님, 어서오세요. 이상해 씨님, 어서오세요. 예, 1위, 진짜로. 여태까지 나온 마크 아이언맨 중에 제일 나. 예, 제일 나, 확실히. 여러모로. 여러모로. 퀄리티나 이런 품질이. 이런 색감이나 보세요. 예. 그쵸? 장난 아니잖아. 제일 낫지. 제일 낫지. 이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선호하는 거는 마크 42. 42에 이제 골드 빛깔이 워낙 예쁘게 잘 나와서. 예. 예, 이게 프라모델. 이공님. 프라모델이에요. 프라모델. 크, 장난 아니죠? 프라모델이.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 나왔던 이거랑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더 이뻐. 설명서에 나온 거보다 이게 오히려 색감이. 그쵸? 이 설명서. 설명서, 실제품. 실제품이 훨씬 멋있잖아. 아, 진짜 대박이야.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려요. 이 프라모델이라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다 빠지는 부분, 요거는 뭐, 예,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이게 프라모델과 피규어의 차이예요. 이 부분까지는 뭐 무조건 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 근데 이게 또 단점은 아닌 게 다른 건담들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빠지고 그런 것들은. 자, 좋습니다. 도색이 미쳤어.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요즘 세상에 프라모델 이거 만드는 시간도 제가 볼땐 많이 안 걸리거든요. 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예, 실버 퀄리티 보세요. 실버 메탈 진짜 쇠땡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도색 너무 잘했고, 이렇게 이제 약간 매트한 이 고급진 느낌이랑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는, 예, 빨간색 이런 메탈릭의 조화가 진짜 좋아. 예, 빨간색은 반짝반짝, 이런 또 실버, 여러분, 금속 부분은 또 약간 매트한 느낌. 이게 되게 고급지잖아. 그래서 완성된 모습을 보면은 이게 정말 피규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LED도, 응? LED도 간편하게 들어오고. 그쵸? 대박이죠? 이게 대박이지. 이게 대박이 아니면 뭐야. 네. 아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러워요. 이스턴 모델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앞으로 진짜 이스턴 모델의 행보가 좀 기대가 되는 입장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 그러면은, 예, 프라모델 하시는 분들, 예, 아이언맨 피규어를 하시다가 프라모델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프라모델 하시다가 또 아이언맨 피규어적으로 넘어올 수 있는, 예,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주는 그런, 예, 아주 훌륭하고 착한 키트가 아닌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SL 스토어, ASL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당일 발송이에요. 해외 배송 아니고. 요거는 이제 ASL 스토어만 당일 발송이고, 다른 데는 다 해외 배송. 그래서 괜찮은 거지, ASL 스토어가. 오늘 쉬는 거 아니야? 사무실, 여기 사무실. 사무실인데, 같이 일하는 우리 사장님께서 안 나오셔가지고, 오늘 또 일도 마침 좀, 걔 요즘 좀 약간 한가해요. 약간 한가해가지고, 나와서 그냥, 예, 요거 그냥 조립했습니다. 근데 일이 없다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예. 어쨌든 이게 제일 제 본업인데 일이 없으면 어떡해. 이게 바빠야지. 본업이 바빠야지, 예? 이런 취미도 할수 있는 건데. 그래서 좀 뭔가, 예, 방송은 했지만 좀 씁쓸함이 남는 또 그런 또 하루가 아닌가. 아, 건담으로 해치 오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아, 사장 아니라고, 사장 아니라고 내가. 친구가 둘이 하는데 친구가 사장이에요. 해치 오픈 하시는 분들 나올 수 있겠지, 얼마든지. 예. 왜 사장 아니라고. 사장 아니라고. 사장 아닙니다. 친구가 사장이에요. 아, 패널 라인만 넣어줘도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널 라인을 넣으면 안 되는 게, 조심하는 게, 패널 라인, 이렇게 먹선이죠, 먹선. 먹선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코팅 도색 킷이라서 자칫 그 패널 라인 같은 건안 되고, 칠 까지고, 먹선 같은 거좀 넣어주면 낫긴 하겠지. 근데, 뭐, 안 넣어도 충분히. 이 정도면 난뭐 괜찮지 않나. 예, 괜히 그냥 저는 건드려서 망치는 것보다. 근데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예, 하시면 괜찮긴 하겠지.
뭐또 회장님이야, 회장님은. 난 직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장, 회장, 사장, 뭐 직원 그런 거 없이 그냥 친구 둘이 해요. 둘이 일하는 건데. 어쨌든 나는 월급을 받으니까. 친구 일 하면서 저는 월급을 받는 입장이니까 내가 사장은 아니지. 어쨌든 직원이라고 해야지, 그래도. 그래도 직원은 직원이지.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멋있는 것 같아. 잘 나온 것 같은데, 관절이 너무 뻑뻑해서. 아, 이 관절이 너무 뻑뻑해, 이거, 여기. 너무 뻑뻑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너무 뻑뻑하니까는, 이 팔을 움직이다가, 이 볼관절이 자꾸 빠지는 거야. 너무 뻑뻑하니까, 이못 버티니까, 이 빡빡함을. 얘도 내려야 되는데, 너무 뻑뻑해, 쟤가. 어우, 너무 뻑뻑해. 이게 문제야, 너무 뻑뻑한 건. 뻑뻑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예. 뭐, 낙지보단 낫겠다만, 아, 뻑뻑한 게 무조건 좋은 건또 아니야. 어우, 내려, 내려, 내려. 잠깐만요. 다시 찾아 어우 찾아 자세로 세워놓고 아우, 야, 이거 방송이 힘들다. 이렇게 하는 방송이 힘들구나. 오히려, 예, 얼굴이 나오면서 나는 방송하는 게 편한 것 같아, 확실히. 이렇게 보여주는 건 방송보다. 아, 이 방송은 나는 역시 얼굴이 나와야 되는 스타일이야. 자. 아, 뽑아서 위아래 100번 움직여놔야겠어요? 아, 그렇게 해두는 것도 방법이구나. 예. 레베카 챔버스님, 어서오세요. 사포로 사슬 갈아서. 소속 연예인이라니. 이스턴 모형 스탠드 받침도 조립해야 돼요. 예. 이게 스탠드 만드는 게 제일 재미없어. 이게 이스턴은 제가 여러 개 만들다 보니까 이 스탠드 만드는 게 너무 지겹더라고. 이 스탠드 만들기가 제일 싫어. 그래서. 본체 만드는 건 재밌는데, 이 스탠드를 똑같은 거를 계속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예, 저게 너무 싫더라고. 저 스탠드 만드는 게 제일 짜증나. 이렇게 스탠드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렇게 스탠드 만들어야 돼. 거치대끼리 연결돼요. 예. 내가 집에 그래서 연결해놨잖아. 이 파츠가 연결을 하는 파츠에서 거치대끼리 연결을 쫙 해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집에다가 그래서 연결을 한세 개를 해놓고 해놨지. 그래서 이제 진열할 때 좋죠. 거치대 쭉 연결해놓으면. 거치대도 퀄이 뭐 나쁘진 않은데, 뭐썩 그렇게 또 이쁘지는 않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쁘진 않은데, 또 나쁘지도 않아. 근데 이게 거치대를 하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좀 지겨워가지고 저 거치대 꼴배기가 일단 괜히 싫으네 나는. 네. 34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33개. 아우 좋은데요? 네, 좋아요 확률 높습니다 오늘. 네, 그럼 낮 시간에 이렇게 보기 쉬운 시간은 아닌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 저기 뭐야. 잠깐 뭐 이야기 좀 나눠요. 네, 잠깐 저도 퇴근하기 전까지 좀 이따 퇴근할 건데 네, 소통의 시간을 갖자고. 이 아이언맨이고 나발이고. 아이언맨 됐잖아 이 정도면은. 네? 아이언맨 됐어. 이제 얘기나 하자 우리. 얘기나 좀 하자 우리. 아 아이언맨은 됐어 이제. 중요한 건 아이언맨이 아니야 이제.
스탠드는 지토이즈가 근데 지토이즈 스탠드 그렇지 괜찮죠. 근데 이것도 스탠드는 괜찮아요. 활용도는 만들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이게 이제 이 공중에다가 부양시켜서 하기에는 이게 이런 게 좋긴 좋지. 여기 딱 열어가지고 올리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를 쭉 올려줘서 이게 힘을 잘 받아요. 그래서 이 스탠드는 괜찮아요. 만들고 놓으면은 만들기가 좀 귀찮아서 그렇지. 만들어 놓기만 하면 괜찮은 게또이 나름 이 예, 이스턴 모델 스탠드예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스탠드는 스탠드에 불만은 없다. 예, 스탠드는 오히려 이제 3-0가 스탠드가 좀 불만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줄까? 이거 괜찮은데? 약간 삐딱한 느낌. 앵글에도 자주 피고. 닥터옥. 약간 그런 느낌도 나긴 나네. 프라모델 디테일 정말 좋죠? 이 정도면은. 프라모델, 그러니까 완성된 모습만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면은 이게 프라모델처럼 안 보여. 정말, 예. 잠깐만요. 뭐좀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지지토이즈 마크 43사는 오른쪽 다리가 낙지거든요. 지지토이즈는 원래 좀 관절이 낙지 관절이야.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어. 지지토이즈는 낙지 관절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불량도 아니고 그게 이제 어쨌든 가성비 제품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가성비 제품의 특징이라서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지지토이즈가 그래서 저렴하잖아. 그래서 지지토이즈 같은 경우는 포징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차렷 전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지토이즈는 차렷 전시용으로다가 이제 구매를 하시면서 소장하시는 게 맞고 그 이제 관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부담되시고 이제 관절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저걸로 가는 거야. 그래서 3-0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지토이즈는 정말 말 그대로 딱 가격 3만 원대 그 이제 좀 약간 저렴한 느낌, 3만 원대 느낌에서 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느낌으로 가시는 거지. 뭐 이게 관절의 강도나 이런 것까지 사실 바라면 안 돼요. 그게 좀 한계야, 한계. 마크 85. 기존에 조현우님 마크 85 조금 있으면 2.0 나오잖아요. 예, 2.0 안 그래도 실제품 떴어요. 그래서 조만간 다음 주 중에 올것 같아요. 제가 마크 85 2.0 오면은 보여드릴 건데 2.0은 잘 나왔겠죠. 어쨌든 실제품은 저도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거는 안 돼요. 예. 기존에 나와 있는 건 사지 마세요. 마크 85 2.0 조만간 나오니까 제가 리뷰 보여드릴 테니까 리뷰 보시고 구매하세요. 예. 카니지와 베놈, 반다이 거 살까 고민하다 지지토이즈 그냥 샀어요. 반다이 게 근데 확실히 움직이면서 갖고 놀기는 반다이가 좋긴 좋아요. 반다이가 관절이나 이런 건좀 짱짱하고 또 동작이 잘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반다이가 낫고 지지토이즈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가성비랑 가만 세워놓는 느낌으로 하세요. 아셨죠? 아, 내 채널님, 그거는 내 채널님, 다른 데서 사진 보지 마. 제가 항상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은 다른 데에서 올라온 이상한 사진들 보고서 판단하지 말고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 최대한 실사진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걸 보시고서 판단을 하세요. 아셨죠? 지금 해외에서 올라온 실사진 사진은 좀 이상할 수 있어. 원래 그렇잖아요. 핫토이도 그렇고 모든 피규어들이 막 급하게 올린 사진들이 대체로 보기가 안 좋아. 지금 또 마크 85가 이제 막 신제품이니까 얼마나 급하게 찍어서 올렸을 거야. 그 사진 보기 안 좋을 거라고요. 저도 대충 봤는데 영 이상해.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오자마자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제가 영상 올리면 그때 보시고서 그때 얘기하자고요. 예. 아셨죠? 자, 이렇게.
여기서 보고 판단해주세요. 내 채널님. 예, 그래요. 근데 내가 안 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제 방송에서 최대한 보시고서, 아, 그 다음에 판단하세요. 제가 이제 그러려고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는 거고, 보여드리는 거고. 예. 멋있어. 가까이서 갖다 들이대도 멋있어. 구독과 좋아요. 예, 좋아. 구독은 다들 하셨겠죠? 지금 뭐 구독 다 하셨겠고, 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뭐 이제 오늘 원래 라이브를 집에서 다른 걸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 했으니까 오늘 라이브를 좀 쉬고, 제가 오늘은 들어가서 좀 편집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예, 편집 제가 저거 하고 있어요. 핫토이 거 지금 편집하고 있으니까 그거 빨리 편집해서, 목표는 이제 내일 업로드를 목표를 해가지고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이나 이제 또 금요일 날또 라이브 한번 하겠죠. 네, 다음 리뷰는 이제 핫토이가 리뷰가 되겠고, 그 다음 라이브는 저거 메카 닌자 거북이. 예. 히트보이즈 요즘 장안의 화제. 예, 히트보이즈의 메카 닌자 거북이 그거 리뷰 라이브로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나이 방식을 별로,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식이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쵸, 지금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 이 방식이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안에서 배터리를 계속 먹고 있어요. 이 자석으로 하니까 물리적인 스위치가 없이 자석으로 회로에 의해서 이게 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그냥 닳고 있어요, 어느새. 꺼놔도 배터리가 조금씩 닳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일주일 있다가 켜보면 배터리 안 켜져. 다 그래. 여태까지 나왔던 이스턴 자석으로 켜지니 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오히려 옛날에 동인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 그 눌러야 되거든요, 걔는. 그 누르는 게 오히려 배터리가 아직도 나와. 그러니까는 원래 스위치는 그냥 그 3-0 방식이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갖다 딱 누르면 켜지고, 딱 누르면 꺼지는 그 3-0 방식이 난좀난것 같아요, 확실히. 막간으로 강삼TV가 곧 1만 유튜브가 됩니다. 구독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1만 도대체 이벤트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독 꼭 하시고,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이벤트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기훈님. 예, 네, 맞아요. 기계적인 스위치가 계속 먹고 있어. 그게 제일 큰 단점이지. 그러니까, 편했는데, 예, 편했지만 또 이게 단점이야, 그게. 그 부분이 아쉬워요. 매니저님 일 잘하시. 우리 또 이상해씨님이 또 짐꾼님 또 매니저잖아. 그죠? 우리 또 이상해씨님이 또 가셔가지고, 또 이상해씨님 또 짐꾼님 매니저시기 때문에. 짐꾼, 또 이상해씨님도 또 잘하시더만. 그 짐꾼님 매니저. 예. 자, 그래요. 이제 뭐 여기 이스턴 모델에 대해서는 궁금한 건 없으시죠? 예. 3-0 마크7 기대되지. 예, 제가 3-0 마크7, 아, 맞다. 제가 3-0 마크7, 저 지금 있어요, 집에. 그 3-0에서 샘플을 제공을 해주셨어요. 아직 국내에 입고 안 됐고, 해외에 출시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한테 이제 뿌려지는, 예, 선행 샘플이 이제 1차적으로 뿌려졌는데, 그건 이제 판매용은 아니고, 저도 요번에는, 예, 마크7 3-0 샘플을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그다음 이제 발매에 좀 실적쯤 돼가지고 제가 리뷰로도 하나 영상 올릴 거예요, 3-0. 샘플로 받았으니까 또그 정도는 해야지. 예. 아, 일 때문에 가본다, 모자 장수님? 예, 그래요, 들어가세요. 3A일 땐 아트돔이 분명히 요즘에는 잘안 맞는. 그 3A가 다른 회사예요, 3-0랑. 3A는 그 이제 옛날에 3-0에서 이제 애슐리 우드라는 작가분이셨는데, 예, 그분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분과 콜라보를 하면서 3A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던 건데, 자회사식으로. 지금 이제 퀸 스튜디오로 치면 이나트 같은 거예요, 3A가. 3A랑 3-0은 같은 회사이긴 하지만 다릅니다. 지금 퀸 스튜디오 안에 있는 이나트처럼, 예, 그 옛날에 3A가 3-0 안에 있었던 회사인데, 최근에 그 3A가 나갔어요. 3A가 없어졌으니까, 3A라는 회사가 없어지고, 그 회사가 그 애슐리 우드라는 작가와 함께 나가가지고 언더버스라는 회사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언더버스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아, 이게 그거구나 아실 거예요. 예. 언더버스라는 회사가 옛날에 시리즈 A였던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여전히, 예, 그 애슐리 우드 시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버스라는 회사를 검색해 보시면 아 이게 맞다, 내가 보던 3A가 이거다 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언더버스에서 하나 또 예약하고 있는 거 있는데 이뻐가지고 저도 예약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건데, 예,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금 아까 누구죠? 3A일 때 우리 다스베이더님 그런 제품 찾으신다 그러면은 언더버스 검색해 보시면은 예, 아 요거 맞아, 요거 내가 했던 게 그거야 라고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요. 예, 이제 슬슬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퇴근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오늘 어쨌든 급하게 예, 방송을 켜봤어요. 이스턴 모형 마크 7. 요거는 제가 조만간 예, 나중에 다른 거 리뷰할 거 먼저 다한 다음에 남는 시간이 된다면 요거 제가 따로 완성된 모습 리뷰로 디테일하게 촬영을 해가지고 조립했던 소감과 이걸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짧은 영상으로라도 추가로 제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출석 부르겠습니다. 출석. 예. 출석 이름이 불려지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예, 삼바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예, 삼바 불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삼바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불러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귤피디님 있었어. 귤피디님 1등 삼바. 예,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안덕후의 드림우쭈님 수고하셨어요. 삼바. 네채널님 삼바. 모모님 예, 삼바. 예, 태연님 다음엔 꼭 보고 아는 척 하기. 예, 태연님 삼바. 그 다음에 예, 박기훈님 삼바. 이상해씨님 삼바. 예, 동인님 다 같이 외쳐봐요, 삼바. 스파게티 코드님 삼바. 베리 언니 남친, 베리 언니 남친이구나. 닉네임이 베리 언니 남친이야. 예.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예, 삼바. 예, 조현우님 삼바. 베리 언니님 삼바도. 예, 우리 베리 언니님, 오정호님, 그리고 베리 언니 남친님 너무 좋아. 은덕님 또 등장할 것 같은데, 은덕님 안 오시나, 진짜? 예. 오정호님 삼바. 예, 안덕후의 드림 삼바. 레베카 챔버스님 삼바. 어이코, 태연님, 귤피디님, 와우. 베리언님, 남친님, 삼바. 박영님, 삼바, 삼바. 넥스머 프로모델 삼바. 은덕님 안 계셨다. 예, 삼바. 자, 키비님도 삼바. 다 했죠? 예. 안 부르신 분 끝까지 얘기해주세요. 예, 됐어요. 예, 저녁 맛있게들 드시고, 오늘 저녁에 저는 마저, 열심히 또 편집을 해야 되지. 그래야 또 내일 리뷰를 올릴 수 있으니까. 별다른 일 없으면은 내일 리뷰를 올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라이브는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메카 닌자 거북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해 씨님 수고하셨어, 다리. 감사합니다. 모모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봐주셔서. 삼바! 갈게요. 안녕!